여러분들도 드림카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4/7 chilling. 야, 워라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자, 오늘은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산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산을 막 험하게 이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제 고질병, 알레르기 비염이 걸려가지고 다시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염이 항상 저의 그 고질병 중에 하나라서, 참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비염 걸린 상태로 영상을 찍을 때는 저도 좀 이렇게 말하는 게 가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JSR의 멤버 라보이의 그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한번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제목이 제가 좋아하는 네임드입니다. 블랙 BMW, 일명 블랙 비머죠. 네, 그리고 피처링에 역시 JSR의 멤버인 제이런 그리고 마이크 식플로우가 또 피처링을 했고, 또 처음 보는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컬샤라 앤 탐보이 미겔라는 아티스트들인데, 일단 뭐 제이런, 마이크 식플로우 아마 태국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컬샤라와 탐보이 미구엘 이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컬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쪽에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고, 그리고 탐보이 미구엘은 칠레 출신의 이제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는 힙합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다가 이 컬샤라 앤 탐보이 미구엘의 그 함께한 비디오 글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방콕을 배경으로 좀 찍은 뮤직비디오인데 굉장히 릿한 감성이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 힙합에서 주로 거론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은 반드시 타야 되는 브랜드 차들, 바로 Mercedes Benz와 바로 BMW, 일명 비머입니다. 이게 사람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은 주로 벤츠나 성공을 하면 뭐 포르쉐나 이쪽 계열로 많이 차를 고르는 것 같아요. 이 BMW에 대한 차도 굉장히 좀 이제 힙합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차이긴 한데, 저는 참고로 벤츠, BMW 다 좋아합니다만, 워낙 이 BMW가 그 스포티함이 강한 차라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호불호가 있는 차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번에 BMW 3 시리즈가 풀체인지 된 차량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개인적인 저의 차에 대한 짤막한 소견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고 얘기를 해봐야겠죠. 라보이 블랙 BMW featuring J-Ron, Mike Sigflow, Carshara and Tamboy Miguel, produced by M-Flow입니다. 뮤직비디오 리액션 진행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생각해보니 태국 힙합에 이렇게 차 브랜드를 언급한 주제로 나오는 힙합곡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7시리즈네. 7시리즈 또 굉장히 비싼 차량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래퍼들한테는 이 젊은 약간 에너지가 BMW와도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렇게 차량이 달리면서 차문에서 이렇게 랩하는 벌스는 되게 멋있어요.
아, 저는 여기 그 제이런의 보이스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약간 미성도 갖고 있으면서 되게 좀 분위기를 되게 업 시켜주는 느낌이랄까? 아, 제이런의 목소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마이크 식플러의 벌스가 좀 짧은 게 좀 아쉽다.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BMW 7 시리즈 꿈의 차량이죠. 역시 맞아. 이 컬샤라 이 래퍼의 목소리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진짜 이 탐보이 미고의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몇몇 태국 래퍼들의 SNS나 뮤직비디오들에서도 되게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그 태국 힙합 아티스트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카메오로 보면 조금 조금씩 나와. 피처링 래퍼들의 벌스가 좀 짧으니까 좀 아쉬워요.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라보이의 블랙 BMW, 제이런, 마이크 식플로우, 컬샤라, 탐보이 미구엘, 프로듀스 바이 엠플로우가 함께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곡이 일단 굉장히 좀 특이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국 힙합에서 자동차에 관한 주제로 힙합곡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이런 언급이 되는 음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태국도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힙합에서 굉장히 그 차에 대한 또 자랑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멋있는 곡이었고, 특히 그 아까 그 7 시리즈는 이게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 넘는 차량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국에서는 한국의 차량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사치센가 뭔가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억이 더 넘는 가격에 아마 7 시리즈를 판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더 많이 모아야 살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7 시리즈 같은 차들은 약간 좀 래퍼들이나 아티스트들한테도 약간 로망 같은 차량입니다. 물론 뭐 포르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도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드림카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드림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조금 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이것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벤츠에서 나온 그 C 카브리올레 소프트탑 차량이라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리는 차거든요. 그거를 꼭 언젠가는 사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 이렇게 차 언급하는 뮤직비디오 저도 너무 좋아해서 이 차량 보는 재미도 있고 래퍼들의 어떤 좀 릿한 감성도 저는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쿵캅. Less than 24 hours. February 24. 24/7 chilling.